공직자나 공무원들 비리를 비리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말 한마디 못하는 거 한마디로 저는 그런 서로의 관계가 있지 않나는 게 생각입니다. 왜?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? 정부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국정조사, 국정감사를 하면서 그것을 고치 나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자세입니다. 그런 대로 잘못된 게 드러나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추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들이 더 많은 잘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맞습니까? 맞습니까? 그런데 안철수 캠프 후보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못 내놓는 것입니다. 문재인 박근혜 후보로 4.12 총선 때 저축은행 사태는 국가가 잘못했는 것을 인정하고 정책 실패로 인정을 했습니다. 그리고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. 그런대로 그 약속을 하면서 물론 지금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. 그것은 대한민국 대선 후보로서 마이카 은행이 깽치를 하는지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. 그런데 안철수 대선 후보는 자기한테 이익되는 것만 말을 하고 자기한테 소신이 없는 불리한 부분은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것 이것은 대선 후보로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작년부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? 전국에 19개의 피해자를 낸 저축은행 사태고 지금도 그것이 언론에 문제가 되어 있고 사회적인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선 후보로 나서는 안철수 후보가 말 한마디 뭘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대선 후보 자격이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없습니다! 누구 눈치를 본다고 말을 한마디 못한다는 말입니까? 국가에 잘못된 것, 거기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입을 다물고 아직까지 자료 증거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못하고 말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만 쇄신이지 안철수 캠프에는 적어도 국가가 정부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. 맞습니까? 맞습니까? 맞습니다.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는 대선 후보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. 대선 후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사항이 무엇입니까? 첫째, 부정부패를 먼저 몰아내야 될 것입니다. 맞습니까? 맞습니까? 맞습니다.